What up, guys? 네, 안녕하세요. 용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시의 창작공간 금천예술공장에 왔는데요. 오늘 한번 여기서 나오는 소리들로 ASMR 뮤직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지금 여기는요,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용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입니다. 진짜 괜찮다. 불을 켜볼게요. 여기가 작업 공간인데요. 생각보다 넓습니다. 한번 쭉 둘러볼게요. 넓다. 진짜 넓네요. 진짜 넓어요. 라프라프도 있고 책상도 있고. 잠깐만, 책상을 봤는데 와, 일반적인 책상이 아니에요. 직접 만들어서 쓰나 봐요. 또 창은 또 넓게 쫙. 여긴 뭐지? 세콘 경비 중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열어보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는 공간이라 그런지 후화기까지 있네요. 오, 괜찮은데? 뭐 이렇게 두드려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괜히 두드리고 싶네요. 여기는 뭐 어쩌다 본 것 같으니까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1층에 있는 공용 공간인데요. 와, 이렇게 냉장고도 있고요. 이렇게 조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커피도 내려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는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거나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입주한 예술가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즐기고 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동네 주민들도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오, 이 공간이 참 재밌는데요. 이 장소는 입주한 예술인들이 이용하는 아주 넓은 대형 작업 공간이에요. 와, 지금 보시면은 거의 공장이에요. 그쵸? 바닥도 초록색이고 경비대도 연두색으로 칠해져 있고 쪽 이런 것도 있고, 또 위에 보면 이렇게 저 안전 제1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유가 왠지 아세요? 여기는 원래 출판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출판 공장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작업 공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장 느낌이 조금 납니다. 근데 이 공간을 그냥 작업 공간만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행사할 때 공연장으로도 쓴다고 해요. 그래서 뭐 EDM 같은 거 할 때도 여기서 파티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런 공간에서 파티라 상상도 못 해봤는데요? 이 공간은요, 여기 입주한 작가들을 위한 예술 서적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예술 서적은 일반적으로 찾기가 힘든 것 같은데 여긴 참 많이 있네요. 오, 좋다. 공간은요, 여기에서 숙식과 작업까지 모두 해결하는 외국인 작가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해요. 이야, 혼자 쓰기엔 딱 좋은 그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침대 있고요, 수납 공간 있고요, 의자 있고요, 옷장 있고요, 거울도 있고요, 조명도 있고요, 창문도 있고요, 에어컨도 있고요, 조명도 있습니다. 두 개나 있네요. 와, 지금 보니까 이 공간 너무 좋습니다. 금천예술공장. 와, 저도 입주하고 싶네요. 와. 네, 마지막으로 이 공간이요, 입주한 예술가들이 작품 활동을 한 다음에 그 결과물로 전시회를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와, 깨끗하고 진짜 넓네요. 그럼 오늘 금천 예술공장에서 수집한 소리들로 ASMR 뮤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시 공간이 있고요. 그 옆쪽에 이렇게 보면은, 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도록 조명하고 삼각대 그리고 컴퓨터 그리고 카메라까지 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여기 너무 좋은데요?